냄새는 장난 아니에요. 냄새 난리나요? 네. 이게 캠핑이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야, 우리 텐트 치는 것부터 그쵸? 아, 좋다. 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지퍼리입니다. 진짜 우리 채널 최초로 우리 캠핑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아, 캠핑도 다 가보네요. 아, 레벨 몇이에요? 캠핑 레벨? 저 빵인데? 빵이에요? 근데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일단 그래서 나도 처음이라 우리가 짐을 뭘 준비할지 몰라서 이 정도면 거의 우리 지금 피난 가도 돼요. 피난. 캠차라고 국내 최대 규모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랑 뭐 현대차랑 해서 뭐 캠핑을 하는데 저희 말고 69팀이 더 와요. 이 많은 짐을 어떻게 하려고요? 10팀만 해도 레벨업 좀 된대요. 경험치가. 출발 전에 지금 에너지 다 빠졌는데 난 호텔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호텔 가서 조식 먹고 들어가면 샤워할 거 다 있고 밥 주고 근데 이것도 즐거운 또 이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진짜 우리 초보 캠핑 하면서 오늘 그냥 다 한번 겪어보자고요 일단 일단 오늘 문경으로 출발합니다 가시죠 아 이거 남자 둘이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분위기 잡으러 와인도 사왔잖아요 아 진짜로? 남자끼리 와인 한잔 하면서 여기까지 해야 돼요? 원래 거의 소주각 아닌가요? 아 그리고 일단 제가 라면은 싸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또 막 고기도 구워 먹고 하던데 그런 데 가면 또 마트는 있나? 야, 있을 거예요 캠핑장 근처에는 캠핑을 안 가봤으니 뭐 제대로 그리고 우리 뭐 완벽히 기타 세팅된 데만 가봤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막 거기 막 그런 뭐냐 숯도 주고 나무도 주고 막 그런 건데 우리 요번에 가는 거는 직접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좀 배우면 될 것 같은데 네. 좀 잘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치는 법이나 이런 거 좀 배워보고 붕스탄 갖고 왔네 챙겨오긴 했어요 바다문사 한 번도 자크를 안 열어봤잖아요 다 새 거야 다 새 거 다 새 거 거의 다 도착해가죠? 아, 도착은 했는데 네.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한 10분 이상 거리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 무슨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편의점도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 저희 계획이 약간 좀 차리 생긴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마트도 있고 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즉각 거기서 공수해서 살려고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차로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러 나가려고 그러면 아 여기가 캠핑장이구나 아 정말 나는 뭐 그래도 마트라도 있고 다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그냥 산속이네요 이렇게 아예 산속? 그냥 산이에요 산 아무것도 없어요 근처에 눈앞에 계곡도 있고 이런 건 좋다 야, 진짜 자연이네 아니 텐트를 지금 쳐야 되는데 네. 차들이 진짜 없는데 아니 다른 팀들은 진짜 와가지고 하나의 가정집을 이루는데 진짜 와 어마무시하게 차렸던데 저희 봤을 때 텐트 치다가 포기하고 네. 차에다 사지 않을까 일단 우리 일단 집 짓기 먼저 해보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의자랑 요 침대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텐트 치다가 날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도 솔직히 모기만 없으면 상관없을 것 같지 않아요? 비만 안 오면? 네 뭐 모기 없고 비만 안 오면은 난 이렇게 좀 있다가 아 좋다 이렇게 좀 자연에 이렇게 앉아있고 멍 때리는 걸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이런 요기는데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자 이제는 어떻게 우통 한번 까고 해야 되나 이거 예 이 녀석이잖아 이 녀석 이제 진짜 좀 집중해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설명서 있다 대박 설명서 설명서 없는 줄 알고 난감했었는데 옛날에 저 또 어릴 때 아빠가 치던 기억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쳐봤을 거 아니에요? 아 저 군대에서 안 쳐봤어요 그래요? 나 오늘 믿고 온 건데요? 군대에서 안 쳐봤어요? 네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건 뭐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테이블 아 테이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 두 개를 붙이면 되네 어 오케이 이렇게 솔직히 지붕만 없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거 하지 말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이씨 벌써 쉬어요? 네? 한 번에 펴지는 거 같은데? 근데 한 번에 켜지는 거 같아 이거 최신형이네? 원터치네? 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쭉 빼면 딱 걸려요 오케이 걸렸어요? 오케이 걸렸어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그냥 확 자기에는 그쵸? 벌써 끝이에요?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이 정도면 뭐 매일 치겠는데 이거 매일 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쉬워 이것도 최대한 벌려서 내가 보기에는 요즘 텐트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다 오 우리 벌써 좀 뭐 짜세 나온다 진짜 괜찮아요 이야 서구식으로 잘 거죠? 서구식이 뭐야 근데? 서구식이요? 네 그러니까 동양식 말고 바닥에 사는 아 사이즈가 딱이네 아유 이 정도 캠핑이면 이거 쉬운데? 저랑 붙어져 할 줄 알고 되게 기대했죠 안 돼 뭐가 또 있어요? 아 또
아, 그거를 깔면 이상할 거야. 색깔이 이상할 거야. 바닥에 그거 이게 중요한데 이거 지금 요거 요거를 요 삼각형이 요렇게 있어야 되니까. 아, 참 이해를 좀 해야겠다. 아, 여기 끼는 거예요? 보통은 요거를 앞에 끼우기 위해서. 아, 우와, 애초에 물어볼 걸.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맞는 거야. 여보. 와. 아. 아, 우리는 보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네. 아, 우리 먹어도 돼, 이거? 네. 야, 여기 캠차랑 같이 왔는데, 이쪽은 뭔가 다 정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다 도와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문 기반 차량 관리 서비스 고차에서 나왔는데요. 아, 지금 차량 관리해준다고요? 네. 갑자기? 캠차 카페, 요번에 이 캠핑하는 거 네네. 이벤트 저희가 또 PPL 협찬이 있어가지고. 캠핑장이 막 이것저것 다 해주네. 네. 우리 텐트 다 쳐줬어요. 아, 우리가 친척해야 되지? 아, 맞다. 아, 도와준 거. 아, 맞다.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럼 요 카니발, 이거 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차량 점검도 오늘은 무상으로 딱 해드리고, 네. 이렇게 사은품도 드리기로 했어요. 아, 사은품도 주고. 예. 오, 대박. 간단하게 워셔크하고 냉각수 보충해드리고, 타이어 마모도 점검해드리고, 패드 점검들 해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야,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연예인 뵙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말을 잘하시네. 실물이 뭐, 워낙 출중하시면. 집이 나왔어. 아, 그럼 지금 이게 고차라는 게 이렇게 방문 출장을 와서 해주는 서비스인가요? 엔진 오일 교환을 방문해서 뭐 집이나 회사에서 편하실 때 예, 원하신 장소에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여기는 캠핑장이어서 조금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엔진 오일 교환까지 못하고 엔진 오일 교환하면서 같이 해드리는 안전점검 서비스가 있어요. 워셔 보충, 냉각수 보충, 그리고 타이어 마모도 점검, 공기압 보충 이런 것들을 해드립니다. 다 차 끌고 오시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캠핑하고 또 차는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캠핑 다니시면 주말에도 카센터 못 가시니까 바쁘셔서. 근데 이게 전국 다 되는 거예요? 네, 전국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도 유튜브 나와도 돼? 네. 나와도 돼? 네. 안녕 얘들. 안녕. 아, 나 누구라고 얘기해줘야 이제 친구들이 알아볼 거 아니야. 몇 살? 12살. 아, 12살? 우리 제일 큰 형이야, 제일 큰 형. 큰 형 쑥스러워, 너무. 근데 과자는 맛있게 많이 들고 있네, 되게. 아, 혁비. 스텝이야, 스텝? 아, 아버지가? 또 오면 요 앞에서 이제 뭘 해먹고 하는 거구나. 야, 우리 다른 텐트들 보는 거보다. 야, 여기는 거의 집 하나를 지어버리네. 와, 여기는 이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아, 이게, 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레벨이 다르네, 아예. 근데 우리 여기까지 성공한 것도 대단하긴 해요. 아, 모양은 좀 갖췄어요, 그래도. 네. 그럴듯하다. 이거 우리 또 어릴 때 향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끝일까요? 저 뭐 끈이 또 보이는데? 아니, 일단은 여기다가 그럴듯하게 우리가 어디 앉아야 되지? 생각보다 좁네? 탁자를 요 앞에 놓고. 따라라란따. 그래도 결국에 완성은 했어요. 우리 초보 직원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면 여기가 거실이고요. 그리고 저쪽이 안방이에요. 다른 분들이 많이 놀래더라고요. 여기에 저 침대를 갖고 올 줄이야. 근데 괜찮지 않아요? 침대 있고? 네, 잘만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씻으면 되잖아요. 아, 여기서요? 네, 괜찮지 않아요? 물 진짜 깨끗해요. 여기서 이렇게 한바탕 씻고. 한번 해보죠. 네. 집 옆 태고 뒤 태고. 자, 우리 처음 생각보다 너무 잘 쳤어, 진짜. 야, 이게 캠핑이구나. 야, 이제 캠핑 끝날 것 같은데. 네, 끝났으니까. 아까 아이스박스 안 갖고 왔고, 우리 지금 얼음도 없고, 저기 지금 소주랑 갖고 왔는데, 저거 이따가 거의 끓여먹게 생겼네. 일단 얼음이랑 좀 사보고 해보자. 아, 이제 마트가 없어서 여기가 읍내죠? 나름 다운타운이요. 아, 여기가 로데오 거리? 네. 이게 진짜 조용한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 네. 근데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여기, 조용하네. 여기서 뭐, 그, 헌팅 가능하겠어요? 지방에 끌고 온다고 뭐 되겠어요, 여기? 아, 근데 여기 진짜 우리 좀 할머니의 생각난다. 이런 데 좀 살아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뭐가 이런, 너무 없네요, 근데. 이런 데 오면 항상 우리 하나로마트. 알죠? 하나로마트. 캠핑 다니고 이러면은. 아, 우리 있을 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아우, 시원하다. 우리가 사야 될 게 모기향이랑 저 석쇠 같은 것도 있는데 저기? 아, 저런 거? 아, 저거 동글뱅이 저거 그 뭐죠? 저 부탄가스인데 동그란 거 요거 그거는 혹시 여분으로 하나 사죠? 아, 쌈장도 사야 되잖아요. 아, 쌈장. 야, 이거 옷도 파네요. 여기는 이거 진짜 이런 거 공구 한번 하자. 이런 거 공구 한번 하자. 풀로. 아니, 젊은 사람들만 누릴 거예요? 풀로 공구. 로고가 좀 달라요, 근데. 아, 로고. 아, 근데 풀로 아니야? 아니야, 로고가 달라. 아, 좀 달라? 예. 네. 아무리 두 명이어도 이거 지금 이거 300g이거든요? 이건 진짜 먹방 유튜버들한테 죽어요. 먹방 유튜버들 이거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겠죠? 그렇게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기존에 조금 고기가 있긴 있잖아요. 그 호피니님 같은 경우가 한 세 숟갈 먹고 아 배부르다 하고 자기 떠요. 그러면 나 다 먹어야 되는 거 남은 걸. 그래서 같이 밥만 먹으면 내 돼지가 돼 항상. 갈 샀는데도 낙지 있고 카레 있고 뭐 있고. 아 그냥 아 맛만 네, 이 정도 그냥 맛만 보죠. 네 가자. 네. 자 이제 가죠 이제. 오케이 쇼핑 끝. 네. 야 씨. 근데 뭐... 얼음만 산 거 같은데요? 네? 얼음만 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얼음 사러 여기까지 나왔어. 읍내까지. 가자. 가자. 오늘 우리가 먹을 거. 야 이거 수제 양념. 아 요즘 잘 나오나 보다. 어우 진짜 맛있겠다. 구워 먹는 거죠 이거? 이거 한동 거. 오. 아, 그다음에 우리 단둘이서 오늘 이거 만취해가지고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게 소주랑 맥주랑 오늘 또 하와 오붓하게. 오붓하게. 화이트 와인이랑 그리고 또 얼음이랑 이거 타고 혹시 모르니까 맥주도 제가 다 사왔거든요. 이거 또 소주 짠 거 팔더라고 이만한 거. 괜찮다 그거. 그다음 여기랑 여기에도 우리 또 다 사왔어요. 찌개용이랑 그 우리 호피디님이 아침에 또 그거 해준다고 뭐죠? 된장찌개?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 그래 첫 도전이라고? 아까 잘할 것 같이 막 몰라. 이제 세팅된 거 보니까 우리도 좀 우리 좀 그럴듯한 캠퍼가 좀 된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데랑 보면 너무 비약한데? 다른 데 거 보지 마. 우리끼리 즐겨. 다른 데 거 보지 마. 내 여태가 여기 캠퍼분 중에 현재 여기가 1등. 아 여긴 집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대박이다. 데코레이션 같은 걸 엄청 많이 하네. 뭘 잘해놨네요. 특히 여기 있잖아 여기. 아 나 이거 오징어 게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영이 있잖아. 아 요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만렙이 캠핑 만렙이 100이라면은 거의 만렙이신 분이다. 요런 거까지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야 이게 근데 어떤 차이를 실려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짐이?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캠핑을 정말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그 정도 분인 것 같아요. 요런 것들 와 요거 하나하나 다 샀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장... 야 이거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여긴 거의 캠핑 만렙에 제가 집에 한번 와봤어요. 아 근데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아 텐트가 저희께 제일 조그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커. 요거 요번에 그 새로 나온 신형 팰리세이드 모델이거든요. 아 블랙으로 다 바뀌었네. 요게 신기한 게 아니고 요쪽은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걸로 이렇게 차박을 다 해놨네. 야 엄청 크네. 네. 근데 요 차박이 우리가 쳐놓은 텐트보다 괜찮더라고요. 이 휠이랑 이런 게 다 바뀌었네요. 모양이 바뀌었네요. 네. 실내가 바뀌었으려나? 실내 디자인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네요. 네, 그냥 연식 변경이라서 일체형 디스플레이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그 산타페 찍고 왔잖아요. 네. 산타페가 공간적인 면은 요 팰리세이드보다 좀 나았는데 승차감적인 측면이 팰리세이드가 산타페보다 훨씬 더 좋긴 했거든요. 팰리세이드를 갖고 이제 차박을 하니까 이거 멋있네. 저희는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서도 되네요. 미쳤다. 야 이거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야, 아, 팰리세이드로 차박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 같은 성인은 앉기는 좀 힘든데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생활할 수도 있고 차박 텐트는 이쪽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서 잠만 자는 거죠. 네, 저희 둘이서는 좀 이게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껴안고 자야 되는 분위기인데 저기? 제가 그럼 보면 오늘 안 된다고 했어요. 차체가 워낙 넓으니까 그래도. 요번에 그 산타페 같은 경우가 안에가 워낙 좀 그것도 고급스럽고 기능이 많게 나왔거든요. 그걸보다 이걸 보면은 좀 투박해 보이긴 해요 많이. 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도 좀 구식의 좀 방법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풀체인지가 되고 나면 훨씬 고급스럽게 바뀌겠죠. 얘가 지금 3.8하고 2.2 디젤밖에 없잖아요. 그 얘도 2.5 가솔린 정도 좀 나와서 중간 가격대 3.8이면 좀 연비적으로 좀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세금도 그렇고요. 맞아요. 패밀리카로 팰리세이드랑 산타페 둘 중 하나 사람은 어떤 게 좀 땡겨요? 저는 무조건 신형? 아, 무조건 신형? 그럼 산타페가 아니죠. 아, 확실히 승차감은 팰리세이드가 좋아요. 산타페는 워낙 좀 롤링이 심했어요, 저는. 그리고 밑에서 노면 느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얘는 좀 승차감 느낌이나 이건 좋지만 연비가 안 좋고 가격이 더 비싸고 요쪽 요런 시트를 원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5인승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근데 전 추천을 한 게 요런 7인승 말고 완전 6인승 있잖아요. 아 독립 시트로 된 거? 독립 시트. 전 독립 시트를 좀 추천을 한 게 진짜 편하거든요. 아 요 뒷좌석 시트 느낌은요 산타페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 운전석이랑 요런 이건 달려봐야 알긴 알겠지만 요 시트 느낌이라든지 이런 재질이랑 이런 것들은 아 산타페가 많이 좀 하극상을 좀 할 수도 있겠는데 산타페는 또 그 1.6 하이브리드가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가성비적인 측면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산타페가 팰리세이드를 무조건 앞지를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 산타페 뒷모습 보다가 얘 보니까 마음이 좀 힐링이 된다. 아 그래요? 네, 산타페 뒷모습은 진짜 좀 호불호가 강해요. 저는 살짝 네이징이 돼서 이제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도 팰리세이드 뒷모습은 살짝 안정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얘가 다음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오면은 그럴 때는 얘가 뒷모습이 조금은 미세하게 바뀌겠지만 산타페만큼은 바뀌진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호불호가 심해가지고 일단은 아 제가 또 갈비를 좋아해가지고 네. 대박 오 좋아 맛있겠다 그죠? 네. 한동 수지 양념 돼지갈비. 이야.
이야. 이야. 간다. 야, 진짜 야외에서 이런 또 갈비를 먹을 줄이야. 대박. 어때요? 많이 보이죠? 냄새는 장난 아니에요. 냄새 난리나요? 네. 이게 캠핑이죠? 맛있겠다. 진짜 나와서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 매력에 빠지게 되긴 하겠네. 캠핑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딱 오고 나니까 막 욕심나는 아이템들이 생겨요. 지금부터 일단 나는 조명부터 좀 화려하게 바꾸고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SUV로 차 바꾸는. 네, 아 여기는 세단 끌고 다니는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고생하면서 막 여기서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따 술도 한잔하고 하고 이런 거를 좀 즐겨야 되는 건데 아 요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헤어날 수가 없겠네요. 야, 잘 잘려요? 네. 대박. 맛있겠다. 야, 진짜 고생한 거를 보답받는구나. 근데 진짜 막 그 굳이 정육점 가서 고기 안 사고 이런 밀키트 사서 다니면 되겠다요, 이런 데도. 아, 이게 오늘 그 호피님이 그 된장찌개 해준 거. 아, 맛있겠다. 일단 난 이거 갈비가 먹고 싶었거든요. 일단 그냥 또 순수하게 한번 먹어봐야겠죠? 순수한 또 쌈장 찍어가지고. 네. 맛있나요, 여기? 와. 어때요, 어때요, 지금? 기본적으로도 맛있는데 야외에서 먹으니까 원래 밖에서 또 먹고 이러면 또 더 맛있는 그 플러스 되는 거 알죠? 감성 맛. 또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또 살이 안 찌거든요. 0칼로리, 0칼로리. 그러다 다 뚱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고추 이런 것도 안 샀다. 아유, 이런 데 밖에 나와서는 너무 이렇게 막 거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야, 와, 호피님이 끓여준 또 된장찌개 국물부터. 오, 삼삼하니 잘했다. 제가 물을 넣어서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전 원래 좀 이렇게 살짝 심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짠 거보다. 또 이래봬도 몸 관리 엄청 해요. 맛있다 근데. 웬일이에요? 원래 요리 못한다 하지 않았어요? 저거요. 그냥 끓이기만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방 만든 거. 야,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다. 한 잔 해. 와. 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텐트 치는 거부터 그쵸? 아. 좋다. 왜 좋은지 알아요? 캠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나왔잖아요. 집에서 나온 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뭐냐, 태수씨 갔다 와서 좀 울던데. 제가요? 안 울었어요? 아, 울진 않았는데. 군대 보내니까 기분이 좀 어때요? 그냥, 아, 고생하겠구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아, 얘도 좀 그런 고생을 좀 해봤으면,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적당한 고생을 좀 해봤으면, 그 친구가 빨래 개는 거 이런 것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개는 걸 하더라고요. 알려줬죠, 제가. 빨래 개는 법 하나하나? 아니, 개는 법은 군대에서 배웠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했더니, 아빠가 개였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훨씬 잘 구웠네. 네. 겉에가 살짝 좀 약간 그래서 그런데. 아, 겉바 속촉? 네. 아, 근데 재벌님은 유튜브 하면서 뭐 힘든 거나 이런 거 없나요?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잖아요, 이게. 매번 다음 촬영 걱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머리로 생각해야 되고, 또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어떤 직업이든 다 비슷한데, 불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막 그런 두려움. 그리고 다음에 뭐 하지? 이번 달이 막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다들 뭐 유튜브를 취미로 해라 하는데 유튜브가 취미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취미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취미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유튜브 왜 하냐고. 솔직히 돈 벌려고 하거든요. 돈이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편집부터 뭐 여러 가지 돈 나갈 때도 엄청 많고 그 모든 그런 걱정들이 앞으로 나는 뭘 찍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게 좀 힘들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결국에 기회가 생기잖아요, 또 되게. 아,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캠핑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잔치를 너무 일찍 시작했나봐요. 아, 그래요? 지금 6시 좀 넘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고기 굽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미 배 터지고 술에 취했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게 양을 몰랐는데, 이 한 팩이 1kg 했어, 1kg. 우리 한 2kg 먹었나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막. 아, 우리 지금 두 병밖에 안 먹었는데, 아, 역시. 아, 한 잔 줄까요, 이거? 어때요? 시원해요? 완전 시원해요. 들어와봐요. 우와! 와, 그냥 여기서 샤워해도 되겠다. 어때, 여기서 샤워 한번 도전? 와, 근데 진짜 시원해. 여기 그냥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와! 아, 시원해요. 나는 다행이다. 오! 몸이 벌컥 괜찮은데요? 우와! 괜찮은데 이게? 그죠? 와, 지금 저희 저녁 8시거든요, 8시? 너무 시원해. 지금 요 캠핑장에서 우리만 이렇게 놀고 있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건 뭐였어요? 썸네일을 찍을 수 있으니까.
어 맞네 맞네. 와 이거 호피디 만드는 이거 된장죽. 식당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예, 물놀이후엔 된장죽이죠. 네. 우리 같은 또 아재들에겐. 아 근데 맛있어요. 아 씨. 아 이렇게 불쌍하게 먹죠 근데. 너무 뜨거. 아. 아. 어 어떤 거 같아요? 소주가 땡긴다. 어 식당 느낌 나죠. 소주를 먹어야겠는데? 캠핑의 고수를 찾아서. 야 여기는 거의 포장마차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집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집인 것 같아 집. 이 캠핑의 고수들은 데코레이션을 되게 중요시하네. 보니까 조명도 생명이고. 아, 애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이 캠차에서 이런 거 할 때 이런 분들 다 섭외를 하나 봐요 따로. 데코레이션 제일 이쁘다고 했던데. 밤에도 예쁘네요. 화원 같지 않아요 되게? 아니 이쁜 카페? 맞아요. 아, 또 안에 들어가도 된다고 또 얘기를 들어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죠. 네. 너무 궁금했어요. 아 여기는 그냥 커피숍이다? 이야 이 장비를 어떻게 다 싣고 오셨지? 그러니까 그 요 안에 미니 텐트를 쫓아놨는데 저희 테이블하고는 장비가 너무 다르네. 레벨이 다르네. 야. 레벨 자체가 다르다. 에이 아 저희 이따가 여기서 넷플릭스 좀 같이 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네. 오락실을 만들어놔? 진짜 레벨이 다르다. 아 이쪽은 이제 차박. 어 차박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쪽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지은 데는 거의 그냥 진짜 진정한 텐트고 팰리세이드로 이렇게 차박을 해놨는데. 이야, 모니터가 달렸네. 아니 이런 장비들을 아예 그냥 아. 설치를 다 해놨네. 그러네. TV까지 볼 수 있게. 이건 진짜 신세계다 신세계. 여기 지금 요 달동네 우리 집이에요? 어, 나 눈물 좀 닦고 올게요. 할 수 있다면 아, 갑자기 달동네 와서 술 한잔 하려니까 와인이 무슨 필요냐 이게. 아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아 진짜 얼굴이 달덩이가 됐는데요? 아 오늘 라면 먹고 자서 그래서. 아, 또 오늘의 일정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아.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 서식한 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하루 됐어요, 하루. 아, 요거는 뭐 그 메뚜기랑 이런 걸로 끓이시는 건가요? 메뚜기랑요? 네, 뱀이랑. 아침이니까 제가 특별히 특식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 아침 삼겹살 쉽지 않은데요? 웬만해서는 힘든데 이거. 이거 자연에서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아침, 그것도 아침에 그죠? 네. 아, 이제 우리가 그 묵었던 자리 쓰레기랑 좀 깔끔하게 다 청소했고요. 아,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캠핑 한번 더 또 도전? 아, 도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도전할 거면은 네. 그 우리가 또 갖고 가려면 또 그 귀찮잖아요. 차에 실어놓고 다니려면은.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또 맡겨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편하게. 아, 캠핑 장비를? 네네. 아, 이거 스토어허브라고 여기서 이제 그 친구 추가만 해놓으면은 네. 맞춤 견적 받기 있잖아요. 네. 견적해서. 괜히 스토리지 보관한 데가 있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지를 이제 다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되게 쉽네요, 이런 거는. 어때, 되게 괜찮죠? 네. 캠핑용품뿐만 아니라 다른 짐들도 이런 식으로. 아니, 창고가 되게 네. 너무 쾌적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잘 돼 있죠. 네. 아, 근데 제품 캠핑 어땠어요? 좀 이런 고생을 좀 즐기고 그리고 내 아이템들 있잖아요, 캠핑용품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하나 사가면서 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좀 고생의 재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야 되잖아요. 잘 때 진짜 얼마나 추웠습니까? 물소리에다가 네. 잠 거의 지금 우리 한숨도 못 자고 또 낮에는 더워서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장비 욕심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런 또 캠핑 콘텐츠 반응이 좋다면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차가 너무 더러운데요 이제? 세차를 한번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그때 그 고차 그때 왔던 거 네. 거기에 네. 그 세차 맡겨보자. 아 그래요? 우리 어저께 불렀던 거 있잖아요. 네. 방문 세차. 어 방문 세차가 네. 되네. 이게 이제 고차 서비스인데 방문 세차 돼가지고 사전에 집 주소랑 이런 걸 다 입력을 해놨더니 아, 네. 근처에 그냥 바로 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걸로 해서 우리 오늘 캠핑을 마무리 짓죠. 진짜 저 얼굴 완전히 지금 자연인 되지 않았나요? 완전 자연인. 아 캠핑 재밌다. 오늘 또 여기서 캠핑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자동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